그러니까 야, 날씨가 좀 풀렸다. 이제 덜 덥네. 아니 뭐가 떨려. 야 내가 소개팅만 했냐? 결혼도 두 번 한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인데. 너가 주선해 준 거니까 너도 뭐 돌싱 되면 내가 소개해 줄게. 저기 혹시 김정현 씨 맞나요? 아, 네네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, 네. 네, 아, 맞습니다. 앉으시고. 네. 근데 저희가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,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? 왜냐면 네. 제가 또 워낙에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. 저기 계신 20대 여성분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. 오늘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시네요. 아, 아니요. 근데 저는 네. 이제 목걸이 보고 알았어요. 목걸이 보고 알았어요. 목걸이가 누가 봐도 20대가 하는 그런 네. 패션 목걸이가 아니라 네, 네. 또 20대가 하는 그런 네. 패션 목걸이가 아니라 네. 그 누가 봐도 이제 어떤 그런 애물 목걸이잖아요. 이 애물 목걸이 딱 보자마자 아 이분은 한번 갔다 오신 분이구나. 네, 그러니까 누가 봐도 20대 패션 목걸이가 아니니까 누가 봐도 애물 목걸이고 누가 봐도 이제 결혼하셨던 분 느낌이니까. 네. 현수 씨 되게 예리하시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다 네. 알고 만난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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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목걸이가 진짜 네. 누가 봐도 그 부동산 쪽에서 큰 손 아줌마 있잖아요. 네. 네. 아, 부동산 네. 큰 손. 네, 좀 기세고, 어떤, 뭐, 그런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. 네. 네. 아,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아니, 목걸이가. 아, 목걸이가. 네. 네. 목걸이가 뭐, 그런 느낌 나고. 예. 네. 동안이시기도 해요. 저희같이 이제, 돌돌싱 치고는. 네. 관리 되게 잘하셨죠. 흰머리 많죠? 흰머리 사실 많았는데. 네. 세치 염색을 또 한 거죠. 현수 씨도. 네, 저도 세치 염색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저희가 많이 받으니까. 종현 씨, 코털, 하얀 코털 보이는데. 코털, 하얀 코털 보이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?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아닌가? 하얀 코털이요? 네, 하얀 코털. 어디 왼쪽이요? 오른쪽이요? 오른쪽이요. 오른쪽에. 네. 아, 제가 코털 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썼네요. 그러니까요. 휘핑크림 아닌 것 같고. 코 속에 있구나.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네. 일단 뽑을게요. 네. 네. 현수 씨 되게 네. 솔직한 성격이시네요. 돌돌싱 이렇게 만나면 네. 더 솔직해져요. 전 혹시 오실 때 뭐 차 가져오셨나요? 아, 아니요. 저는 네. 또 술 한 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. 지하철 타고 왔어요. 그런 여지를 또 다 네. 생각하시고. 네. 네. 지하철 그래도 갈아타고 막 하시면 많이 더울 텐데 괜찮으셨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 지하철 들어올 때 네. 바람이 이렇게 싹 치마 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. 아. 그럴 때 엄청 시원하거든요. 이게 그럴 때 엄청 시원하거든요. 이게 치마 속으로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기분, 상쾌한 기분. 그리고 저는 지하철 손잡이 있잖아요. 네네. 네, 이렇게 옆에 있는 봉 안 잡고 네. 위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잡거든요. 아 왜요? 에어컨 바람이 네. 여기 팔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거든요. 아. 여기 팔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거든요. 아. 겨드랑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또 그 시원함이 네. 너무 상쾌해요. 그런 네. 느낌 알아요. 찬 냉기가 들어올 때 네. 겨털이 얼어버린 느낌? 되게, 맞아요. 뭔지 알죠? 되게 네. 안에 이 찬바람이 들어올 때 엄청 시원하거든요. 여자들도 똑같군요. 네, 근데 여자들은 이제 또 네. 이게, 아, 여기를 한번 순환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죠. 아, 순환까지요? 네. 잠시, 좀 네. 더워져서 잠시만요. 네. 아, 그런 식으로 틈 네, 이런 식으로. 네. 틈은 다 들어와요. 네. 엄청 옷도 오늘 되게 시원하게 입으셨고. 아, 그래요? 위에도 남자랑 똑같이 입었어요. 뭘 남자랑 똑같이 입어요? 아, 네. 그러니까 네. 남자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. 아무것도. 아, 그러니까 아, 노 브라바 브라보네요. 브라보요? 노 브라보. 브라보. 노 브라 브라 브라. 브라보네요. 네, 브라보. 네, 저 손님도 계시고 하니까. 네. 네.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. 아, 그렇죠. 아니면 노 브라보콘? 네. 오. 네. 네. 노 브라보콘. 네, 네. 그거 좋네요. 네. 노 브라보콘. 네. 네. 노 브라보콘이라는 거잖아요, 지금. 네, 네. 아, 진짜 혜태 브라보콘 이후로 진짜 노 브라보콘 참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 하는데. 네. 어때요? 여자분들 이렇게 노 브라보콘이면 이게 확실히 달라요? 이게 엄청 홀가분한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갑옷을 확 벗는 느낌? 아니면 뭐 조개 껍질에서 이렇게 네. 뭐가 확 나오는 느낌. 딱 해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브라보콘 상태에서 해방일지 드라마 보면 진짜 해방되겠네요.
미치겠네 진짜. 아 이런 대화를 저희가 해도 되는 거죠 지금? 아 뭐 어때요? 뭐 알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. 아 처음 만났는데. 네. 근데 현수 씨는 네. 뭐 요즘 운동 같은 건 안 하세요? 저는 좀 홈트를 좀 많이 해요. 근데 보통 네. 남자분들이 운동할 때 장비빨이라든지 옷빨 그거를 좀 되게 민감해 하시잖아요. 현수 씨는 그런 거 신경 쓰세요?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는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집에서 홈트할 때는 네. 좀 아무것도 안 걸치고 좀 예, 그냥 안 걸치고 하는 편이에요. 아무것도 안 걸치고? 네, 뭐 왜냐면 집에 혼자 사니까. 근데 그 아무것도 안 입고 하면 네. 뭐가 그 좀 많이 흔들려서 조금 운동하실 때 좀 많이 흔들려서 조금 운동하실 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좀 거슬리시지 않나 그게? 흔들린다고? 네. 뭐가 흔들릴까요? 그러니까 그게 운동할 때 흔들릴 거란 말이죠?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럼 좀 거슬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? 흔들린다. 네. 팔걸이 많이 하시잖아요. 이제 팔걸이 많이 해요. 그 여기 때. 문 네. 거기 걸어놓고 턱걸이 많이 하거든요. 그때 이제 하체 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좀 많이 거슬릴 것 많이 아 이게 턱걸이 할 때 뭔가 많이 아 그거 흔들려서 아, 힘들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네. 뭐 제 자랑이 아닌데 네 진짜 많이 흔들려요. 네. 남자 굿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 있어 그 정도로 제가 좀 너무 많이 흔들려서 허허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. 너 허허 그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네. 아, 궁금하네요. 아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를 진짜 누구랑 하겠어요. 정신. 그러니까요. 네. 누구랑 하겠어요. 정신. 그러니까요. 네. 갑자기 현수 씨가 네.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? 저도 정현 씨 네.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저도 솔직히 말하면. 네. 그래요? 네. 그러면 네. 여기 어때 어플 좀 살펴볼게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야놀자 어플 좀 살펴볼게요. 네. 좋네. 네. 여기 어때요? 이게 신축 건물이라서 깔끔하고 차 넘버도 좀 안 보이게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. 아 이 방을 보실 줄 아네요. 그럼요. 이게 경험에서 나온 짬인가요? 보면 딱 아는군요. 알죠. 야. 일단 전 깔끔한데 안 내면 좀 잘 안 네. 가거든요. 네. 그럼 마일리지 제가 많이 있으니까 네.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. 아, 제가 땡큐죠. 네. 네. 마일리지가 좀 많이 쌓였나 보네요. 네. 같이 가셔서 네. 홈트 같이 하실까요? 저는 네. 현수 씨 뭐가 흔들리는지 좀 보고 싶은데. 정희 씨 진짜 네.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. 진짜 많이 흔들리거든요. 진짜 많이 흔들리거든요. 아, 저야 뭐 늘 마음의 준비는 네, 되어 있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가실까요? 어머, 제 정신 좀 봐. 가방을. 아이고. 벌써 흔들리시네. 아유.